최재원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연구원님의 시장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우리 증시를 좀 살펴보면 우리 증시는 전일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무역 분쟁 이슈가 이제 지속된 가운데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더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하락한 영향으로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한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이제 불확실성을 좀 높였다는 점 역시 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이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이러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준의 온건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이 전일 시장에 좀 영향을 줬던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 역시 투자 심리를 자극시킨 요인이었는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류허브 총리가 미국의 일부 상원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세계 안정과 번영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라면서 이제 온건한 좀 반응을 보인 점 역시 미중 간의 좀 갈등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송환법 폐기와 관련된 얘기들에 대한 동영상이 지금 블룸버그를 통해 소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행정장관인가요? 어떻게, 어떻게 되죠? 홍콩에 있는 직위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송환펌과 관련된 폐기와 관련된 이야기 소식이 좀 함께 나오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쪽에 대한 상승세, 지수 상승세 여기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쪽도 그 얘기들을 받아서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증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역시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일단 요 중간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장중 부분에서는 많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는 금융시장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ISM 제조업 지수 어제도 말씀을 좀 들어봤었는데, 기준선 이하로 떨어진 게 지금 3년 만에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전일 이제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49.1로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전월치, 예상치 등을 하회했음은 물론 이제 2016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기준선인 이제 50을 하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이러한 점들은 미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를 좀 부각시켰는데요. 좀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한국 수출과 연관이 깊은 이제 신규 수주 부분이 이제 50.8에서 47.2로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점들은 좀 우리 증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요인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용지수 그리고 생산지수 등도 대체로 이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러한 점들은 그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높였고요. 이 외에도 7월 이제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1% 증가하면서 지난달 발표치보다는 나아졌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0.3% 증가 보다 좀 하회를 하면서 대체로 부진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애틀랜타 연은 이제 GDP 나우를 통해서 3분기 GDP 미국의 성장률이 최근 발표치였던 2.0보다 좀더 하향 조정된 1.7%로 전망을 하였고요. 이제 이를 감안해서 CME에서 발표한 이제 페드워치를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전일까지는 이제 94.6%를 보였는데 이제 이보다 증가한 100%로 전일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